경상북도가 지난 30일 구미시의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전국체전 성공을 위해 23개 시군에서 추천한 284명 등으로 도민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전 개회식이 D-Day 100일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도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이철호 도지사, 고현 도의회의장, 임종식 교육감, 장세용 구미시장과 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민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내년에 열릴 제51회 전국소년 체육대회와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전, 202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활동하며 대형 스포츠 행사가 지역 민생 살리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댑니다. 오는 10월 8일부터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전은 1995년 제76회 포항, 2006년 제87회 김천에 이어 15년 만에 경북에서 열리는 세 번째 대회입니다. 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린 음악회 개최와 대회 공식 홈페이지 및 SNS의 채널 운영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망라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